안전하다고만 믿었던 자가지방 이식술의 이면 지금 공개합니다. 내 몸의 지방인 만큼 부작용 없이 쉽게 시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가지방 이식술.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요. 시민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. 대지방을 넣는 건데 왜 걱정이 돼요? 일단 다른 것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돼요. 왜냐하면 자기 지방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.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. 사실은 사망률도 있어요. 사실은 혈관, 뇌혈관으로 들어가면 뇌졸중이 생기면 죽고, 눈 근처로 들어가면 실명이고, 피부에 있으면 괴사고. 이런 염증이나 피부가 돌처럼 굳는 석회화 증상, 지방 이식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하는데요. 안영미 씨 역시 울퉁불퉁하고 딱딱해진 얼굴 때문에 스트레스가 컸다고 합니다. 부작용, 막을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?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수술에 대한 뭐 정확한 설명, 또 시술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또 우리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